자, 지금부터 가수 정연아의 미니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수 정연아님. 반갑습니다. 예, 인사 좀 해주세요. 네, 구미에서 소중한 내 당신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연아 가수입니다. 예, 구미에 사시네. 네. 아, 아까 금보성 가서도 구미더니 구미 가수들이 노래 잘하시나. 오늘 구미 출신이 이렇게 많어. 그렇죠? 예. 네. 구미 자랑 좀 합니다. 구미가 어떤 곳입니까? 구미가. 구미요? 예. 구미에는 공단이 있어요. 아, 예. 옛날부터 제가 고등학교 때 코록 나왔거든요. 예. 네, 야간 아, 고등학교인데 돈 예. 벌어가면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야간 고등학교 다니셨네. 네. 돈 벌어가면서 네. 고생 좀 하셨네. 그때 얼마 받았어, 한 달에? 그때요? 예. 83만 원이요. 8, 3만 원이면 요즘 돈으로는. 꽤 크죠? 아, 꽤큰 겁니까? 그럼요. 아, 그치. 고등학교 때니까. 24년 전이니까요. 아, 꽤 그때 큰 돈이었죠? 큰돈 받으셨네. 뭐 네. 기술 있으셨나? 아, 그돈 벌어서 예. 저희 친정집 지어드렸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부르실 곡명이 소중한 당신? 내 당신입니다. 아, 소중한 내 당신. 네. 예. 그럼 한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당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정연아 미니 콘서트에 오신 분 환영합니다. 당신과 살고 싶어.
백년이고 천년이고 당신과 살고 싶어요. 예, 소중한 내 당신 들어봤습니다. 노래 잘 부르시는데 그 가수의 길이 어려울 텐데 네. 가수를 꼭 이렇게 하게 되신 동기가 있나요? 아, 동기가 있다면 예. 친정 엄마가 예. 가수가 꿈이셨어요. 아, 친정 어머니가? 예, 그래서 예. 요즘에도 복지 TV에 예. 전화하셔서 가끔씩 노래 부르시고 하거든요. 아, 그거 라이브 하는 거 거기에? 네네. 그래서 예. 엄마의 꿈을 딸내미가 이뤘다고 예, 엄마가 자랑하고 계십니다. 아, 그 엄마 좋아하시는 거 보네요. 네? 가수 한다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 엄마가. 네. 아, 우리 딸내미 가수야 이렇게 동네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나. 네. 예. 원래 소질이 있으니까 하긴 했는데 그래서 엄마의 꿈을 대신 이뤄줬다. 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니 같습니다. 그러면 네. 노래를 다음 곡 어떤 노래 부르실 건가요? 노래 신사랑 곡에. 신사랑 곡에요? 예, 신사랑 곡에. 네. 예, 신사랑 곡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우지 마라.
그 정연아가 스님이 콘서트 한다고 어느 분이 특화지로 왔다 그러던데 한번 모셔보세요. 모셔보세요, 직접. 네, 금보성 가수님이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아,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노래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보성의 노래 다시 당기고, 공깃돌 사랑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좀 이따 다시 네. 뵐게요. 미니 콘서트에 와서 이렇게 기쁨을 주고 또 정연아 씨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괜히
또 인물이 훤합니다. 더 이뻐지셨네.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예, 그게 딱 어울리네. 그 옷이. 그리고 한번 다니시면 멋질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그 사단법인 행복지킴이 홍보국장님이시라 그러네. 네, 홍보국장입니다. 여기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인가요? 아, 무궁화를 홍보하고 무궁화 네. 인성교육도 하고 예. 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네. 누구한테? 아, 초, 중, 고등학생 그리고 김천교도소에 가서 예. 네,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무궁화 지도사 자격증. 예, 예, 예. 좋은 일 하시네. 네. 예. 그리고 뭐 그 아들이 뭐 둘이고 뭐 에? 둘째 아들이 뭐 이렇게 무슨 일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예요? 아들이 있다며. 아들이 둘째 아들이 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 둘째 예. 아들 15개월 때 애기 예. 아빠가 교통사고로 예. 돌아가셨거든요. 아 15개월 만에 둘인데 신랑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구나. 네. 아 이게 그 얘기구나. 아, 네. 아이고 그 고생 많이 하셨겠네. 그죠? 네. 그 얘기 좀 해보세요. 그때 얘기를. 네. 유언도 못하고 가셨어요. 유언이 예. 맛있는 저녁밥 해놔 이게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화를 끊고 나서 한 시간 후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니 뭐 그때는 뭐 사고 날 줄 알았나. 그래 사고 나기 전에 그냥 안부 전화가 왔었는데 그 말 딱 네. 하고 나서 사고 당한 거네. 네 그리고 예. 그게 설 3일 전이었어요. 아, 설 3일 전에 네, 그래서 또. 출장 가다가 갔다 오시는 길에 예. 빗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이렇게 되셨거든요. 아, 그러시네. 그 지금은 뭐 그래 그걸로 끝이요. 못해 뭐 새로운 뭐 인생이 열렸나 아니면 네, 그대로 네,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 혼자서? 아니요. 그러면 아니 혼자 무슨 행복해? 신랑도 그리고 뭐 그러면 재혼했고요. 아 재혼하셨네. 네. 오 예. 그 재혼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되게 재혼을 못했는데 자식도 있고 그런데 그죠? 그 재혼 잘해서 지금 잘 살고 있네. 네,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신랑 새 신랑 또 자식도 있겠네? 없나?
아니요? 계신데 예. 엄마하고 사시고 아. 네 현재 우리 아들 둘이랑 아. 네 네 명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산해서 잘 사시네. 네. 아 얼굴이 행복하신 거 보니까 비록 뭐 그런 상처가 있긴 하지만 잘 사시는 것 같네. 얼굴이 말해줘요. 그죠? 감사합니다. 예. 만일 그때 그의 새로운 만남을 없었다면 또 지금 뭐 슬프게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는 거 보면 그죠? 네. 아 그런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셨네. 예. 그럼 다음 곡을 뭘로 불러보겠습니까? 일편단심 하 일편단심? 네, 금잔디 일편단심. 아, 그 예, 그거 보실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편단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요? 지금 우리 신랑이요. 예,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사랑한다고. 여보, 예. 사랑합니다. 예, 추억 속으로 가는 당신 이어집니다. 알아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가수 정연아님 미니 콘서트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정연아 가수님. 네. 예. 앞으로 꿈이 있을 텐데. 꿈요? 어떤 꿈이겠어요? 예. 소중한 내 당신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수로서의 희망은 계획은 앞으로 가수. 가수로서의 활동 계획 앞으로 이 코로나가 빨리 예. 지나갔으면 좋겠고 예. 네. 그러면 가수 활동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가수 활동? 예. 특별한 기획은 없고 봉사 네. 열심히 하고 네. 노래 열심히 부르고 그래야죠. 그렇다는 얘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 아까 그 뭐 여러 가지 사연도 많고 했는데 지금 행복하게 보이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날만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여여 들으면서 오늘 가수 정연화의 미니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하시고 노래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정연화 미니 콘서트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내 당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기도 많이 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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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뵙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